연속 득자 노래 보는데요. 돌리기로 좀 강하게 치면서 짧게 맞죠. 네. 창훈의 첫 번째 이닝은 공타였습니다. 더블 쿠션 장장 반으로 내립니다. 네. 네. 1년에 5번의 우승이 있었지만 네. 그때도 3번 연속은 없었거든요. 네네. 3연속 우승 2011년 고성군수배, 태백산배, 그리고 대한체육회장배에서 3연속 우승을 했었던 서창훈 선수. 아, 지금 아주 대단한 공이 들어갔습니다. 에디맥스의 네 번째 이닝입니다. 길게 보죠. 앞돌리기. 거의 회전을 좌회전을 쓰지 않고 올려봤습니다만 득점. 쓴 것들 떠나서도 이제 한 면만을 맞춰야 되는 굉장히 정교하게 맞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뱅크샷이었습니다. 그렇죠. 서창훈 선수 찬스가 왔죠. 선수는 첫 번째 득점을 노려봅니다. 네, 뒤돌리기 길게. 오늘 자신의 첫 번째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리기. 네. 다시 한번 나 출전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콜롬비아에서 세 명이 출전을 했는데 32강에 전원 다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완벽한 넣어치기인데요. 세트가 들어갔습니다. 어, 좋아요. 어, 네. 이나만 네. 표정이 보면 꼭 그 군인 같은 no. 네, 그런 아주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에디맥스였어요. 2000년대 초반쯤에 몇 년간 쳤던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 공에 좀 매진을 이 얇은 두께 아 기스가 아주 가까스로 빠졌군요. 그리고 빨간 네. 공을 향해서 빨간. 다가갔습니다. 인상이 참 무섭게 보이네요. 아, 자, 빼냈어요. 그리고 득점. 왼쪽에 당점을 두고 한번 쳐보는데요. 네, 벅션으로 좋습니다. 2점. 자, 끌어서 직접 대회전을 직접 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길게 볼 것이냐를 좀 고민을 했는데 직접 세 공이 모두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내려오는데요. 네, 빨간 좋죠. 공 쪽으로. 네, 다음 공 포지션도 아주 잘 만들어냈고요. 그때 필요한 거지. 그렇죠. 네, 좀 타격감이 들어가는 그런 공 배치에서는 섣불리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가 없죠. 자, 좋습니다. 크게 한번 가는데요. 정확했습니다. 네, 4점 차까지 따라붙었어요. 자, 되돌리기로 가나요? 네, 밀어서. 네. 네. 감각적인 득점. 배치 자체가 바뀌게 된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렇군요. 단 두 방으로 점수 9점을 세웠던 서창훈입니다. 대회전 크게 들어갑니다. 그냥 왼쪽으로. 네. 자, 여기서 돌면 왼쪽으로. 네. 3점. 뒤에서 돌아 들어오면서 득점 성공. 에디맥스. 뱅크샷 쳐준답니다. 짧게 보면서 장구선 맞고 빨간 공부터 득점이 되는 라인을 노렸죠. 정확합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정회전으로 내려갑니다. 네. 역회전 되돌리기. 이걸 이제 접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네.
견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네. 공격을 하다 보면 맞출 수 있는 공인데 자꾸 빠뜨리는 상황이 나오니까 수비가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현재 경기 초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4연속 돌리기 퍼크죠. 5쿠션 네. 저걸 뒤돌리기로 치면 네. 일단 키스 빼냈어요. 빨간 공이 횡단을 하면서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두께를 좀 이용해서 밀어놨단 말이죠. 빗겨치기 현재 또 반대편에서 김행직 선수와 게하드 코스티스 탄스키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8이닝 24대 20 정말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김혁 선수입니다. 에디맥스의 연속 득점 뒤돌리기 빨간 공을 향해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대신 노란 공으로 되돌아오기를 구사를 했어요. 공간으로 네. 이 빨간 공이 내 공과의 기울기가 살짝 있는 쪽으로 접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얇게 치게 돼서 뒤로 돌리면 노란 공을 맞추지 못하고 약간 길어질 수 있는 찍어서 가네요. 네. 옆 돌리기. 자 회전력 전달 제대로 됐어요. 노란 공을 향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일찍 만든다는 뿐이죠. 그렇습니다. 자 횡단으로 한번 네, 강하게 해봤습니다. 오 이게 계속 굴러가나요? 내려가네요. 회를 네. 잡았습니다. 돌려치기로 갔죠. 아 예리한 각도 득점을 네. 연결했고요. 자 곡선으로 아주 미려하게 끌렸어요. 차고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네. 네. 5연속 봉타 끊어낼 필요가 있는 서창훈입니다. 키스는 빠졌고요. 하얀 공을 네. 향해서 득점. 원뱅크 걸어치기 이번에도 좋습니다. 네. 너무 얇으면 안 됩니다. 약간 두께를 쓰면서 밀어야 돼요. 네, 두께를 쓰면서 잘 밀었어요. 들어갑니다. 대회전 노란 공을 향해서 장 쿠션 그리고 들어가. 자 여기서 돌아 나오면. 서서 그대로 빨간 공을 받고 있는 에디맥스입니다. 빗겨치기 여기서 크게 돌렸죠. 네, 길게 보는 공. 단 쿠션. 아, 오. 맞아 나가요. 대회전 크게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직접 네. 들어갑니다. 6이닝 동안 35득점을 올리고 있는 에디맥스. 에브리지 약 2점대입니다. 상단 회전으로 좀 밀어놨는데 여기서 역회전으로 득점이 네. 되네요. 네. 살짝 건드려 놓네요. 직접 봤던 공 같은데 약간 밀림이 좀 과하면서 길게 진행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쿠션 먼저 맞고 리버 샌드 방식으로 올라오는 거. 힘이 빠지면서 득점이 됐어요. 그래도 옆돌리기를 계속 노리는데 좀 살짝 세워줘야 되는 그런 각도죠. 네, 다시 한번 찍어치기 갑니다. 앞서서도 네, 이런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에디맥스인데요. 감각적으로 돌려봅니다. 자, 참. 아. 쿠션을 빗겨치기 이용해서 더블 쿠션. 길게 세워보는 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키스가 좀 보이는데요. 더블 쿠션으로 갔군요.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자, 이게 직접 맞나요? 직접.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고 기록이 다섯 개 중에 이제 다 8강에 한 번 등 최고였습니다. 네. 네, 좋아요. 내가 7연속 공태를 이어주고 있어요. 에드맥스. 대회전 길게 보죠. 자, 길게 일단 출발은 좋았고요. 빨간 네, 공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합니다. 일단 일목적과 붙어 있으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래쪽으로 더블 퓨전 내렸죠. 좋습니다. 네, 어렵게 아, 공타를 끊어내고 4점. 에버리지가 2점이 되지 않는 서창훈 선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아 보입니다. 최대한 길게 내보내는 각도죠. 뒤돌리기 길게. 네, 좋아요. 뒤돌리기. 네. 스코어는 40대 24. 3연속 득점을 노려봅니다. 네. 3점. 자, 옆 돌리기 좋아요. 네. 도전. 무난하게 득점. 뒤돌리기 대회전. 약간 두껍게 처리하면서 네, 끌고 나가면 당연히 짧게 진행이 되는 대회전이에요.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그 찬스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서창훈 선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길게 나가는데 빨리 쿠션으로 돌아오나요? 쪽으로 일단 네. 공을 향해서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2점. 장 맞고 네. 빨간 공을 서창훈 선수 네. 네. 오늘 좀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흐름을 찾은 에디 맥스 이제 6점을 앞, 남겨두고 있습니다. 좋죠. 득점 완전히 코너 쪽에 몰려있고요. 빅캐치기 이용해서 코너까지 나의 득점을 제일 목적구로 선택했습니다. 네, 대회전으로 가죠. 아예 길게 보면서 직접 봤어요.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셋업을 했다가 네. 일어나서 계산해봅니다. 자, 리버스로 가네요. 자, 여기서 내려가면서 회전이 정해전으로 먹죠. 아, 멋진 공이 들어갑니다. 리버스 네. 엔드 득점. 쪽에 붙어 있어 보입니다. 옆 돌리기 길게 좋습니다. 네. 자 왼쪽에 한번 당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겨우 돌아가긴 했어요. 키스 빼냈고요. 정확하게 포쿠션 들어갑니다.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완투에서 거의 코너까지 감겨 들어가야 됩니다. 아래쪽을 파보는데요. 자, 곡선까지는 일단 잘 그렸고 자, 진행 좋죠? 여기서 회전 좋습니다. 네, 네. 요청하는 대로 해주더라고요. 아, 네. 팬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을 좀 빼면서 길게 만들어봤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나요? 빨간 공을 아, 네, 좋습니다. 쳐나가네요. 아, 던져놔서 득점이 되는 라인도 있습니다. 뒤돌리기도 하네요. 흰 공을 네. 향해서 네. 최고 하이런이었어요. 네. 3점에 이어서 점점 짧아지죠. 아. 살짝 맞은 것 같은데 네, 득점이 아. 됐어요. 네. 내 공이 지나가고 나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살짝 묻어놨군요. 네. 저렇게 이제 힘이 빠져서 진행이 되면
쿠션 이후에 자꾸 이제 조금씩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긴 하는데. 아, 네. 오, 네. 흔들렸네요. 점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네. 네. 묻었. 네. 강력하게 치면서 가마치기를 이용해서 마지막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네. 마지막에. 멋있는 공이 마지막에 나왔어요.